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634쪽입니다. 저당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34쪽, 634쪽 저당권에 관해입니다. 저당권. 자,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용익물권과 반대입니다. 용익물권과 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못하고 공유 지분 있죠? 이 공유 지분에서는 등기할 수 있고. 자, 이건 뭐가 가능해요? 종목 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 객체부터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저당권은 자, 이 소유권을 대상으로 뭐예요? 소유권이나 소유권의 공유 지분을 대상으로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뭐예요? 전세권을 대상으로 뭐 한다면 등기한다면 뭐예요?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죠? 지상권을 대상으로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자, 주등기를 한다. 그러면 트인다는 게. 어? 자, 일단 그래서 거기 그 자, 몇 페이지에? 자, 거기 600. 자, 634페이지 그 저당권의 설정과 효력에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이며 부동산이 설정할 수, 부동산 일부는 설정할 수 없지만, 권리 일부는 설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종전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부동산 표시 변경하면 당연히 미쳐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미치도록 뭐예요? 별도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신청세 바라고 반드시 필요적 사항 있죠? 이 필요적 사항은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하게 되면, 기재하면, 요새 추가 그렇죠? 등기, 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쓴 사항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하니까 이게 등기사항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임의적 사항은 자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존속기간은 자 존속기간 아니면 변제기는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틀려요. 자 앞에 무슨 말이에요? 등기원인의 약정된 그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의 약정된 변제기는 등기사항이다 그렇게 맞는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하여튼 필요적 사항은 돈이죠? 네, 저당권일 때는 채권에. 자, 무슨 등기? 만약에 근저당일 때는 뭐예요? 채권 있죠? 네, 채권, 최고액 있죠? 최고액. 이 최고액. 자, 그래서 일단 채권 최고액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저당 등기할 때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사항이 아니죠. 그다음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자, 무슨 표시?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채무자와 등기 의무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서로 같은 경우 있죠? 자, 예컨대 물상보증이면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권액과 채무자 표시. 물론 저당권의 목적이 권리라면 권리 표시하고. 공동저당일 때 등기관이 뭐예요? 자, 공동담보 표시하죠? 그래서 특히 부동산이 다섯 개나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등기관 직권 작성해. 그래서 임의상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식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등기 원인의 변제기, 이자의 지급식이 약정이 있다면, 자, 이것은 뭐예요? 신청서에 기재해 갈 것이고, 신청서에 기재가 되면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약정된 변제기는 등기사항이다. 그렇게 해지 맞는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근저당권 얘기 나오고,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돼 있죠? 자, 두 번째 채권에 아까 말했죠? 이자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채권 채액을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네, 단일하게 써야지 채권자가 3명이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가 3명이 따라서 이게 4천씩 뭐예요? 이 나눠쓰면 안 된다. 단일하게 써야지 구분 기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자가 연대 채무자라도 연대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갑, 채무자, 이런 식으로. 자, 채무자라고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어요. 635페이지. 자,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직권 작성하니까. 자, 이 공동담보 목록 작성 서류를 신청인이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공동담보 목록을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직권 작성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한다? 공동. 담보목록을 등기관이 직접 작성해요. 그다음에 등기실형은 여기 썼죠?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고. 지상권과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이전 등기.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이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 뜻을 기재해요. 근데 그 채무자 승낙서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갑하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얘가 을이 뭐라고 임차권자. 그래서 임차권을 임차인인데 임차권을 뭐 한다? 이전하게 되면 이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병이 이 갑이한테 나한테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자, 대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서를 뭐예요?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어? 제출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을 때 얘가 저당권자예요. 이 저당권을 이전다 하는 것은 이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내포됐으니까 채권 양도의 요건으로서 자, 이 채권이니까 이 갑이라는 채무자의 뭐예요? 승낙서를 받아서 병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물권 이전 등기 할 때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뭐라고 법적으로 얘기한다? 자, 채무자의 승낙서는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물권 양도의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안 해도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5번에 그 세 번째 채무자의 승낙서나 채권 양도 통제 증명의 내용 정보 같은 거예요. 자, 서면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지 저당권이지 등기 요건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 저당권은 뭐예요? 자, 저당권은 여러분 그 저당권 거기 634페이지 저당권 별표하시고 12번. 예, 저당권은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봐 두셔야 돼요. 내용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채권에 전세권의 일부 양도할 때 양도액 쓰듯이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때도 당연히 뭐예요?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자, 공동조당 다른 거 필요 없고 다섯 개 이상 있죠? 뭐 두 개도 나오고 세 개도 나왔는데 다섯 개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예요.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경 등기는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자, 전세권의 증액과 간해. 자,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의 채권에게 지목과 관계 채무자 변경 있죠? 그럼 누가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갑이라는 사람 1번 뭐라고? 1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돼 있고 채권 최고의 채권액 채권 최고의 채권액이 있어요. 저당권이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써야 되겠죠? 채무자 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2023년 9월 뭐예요? 13일입니다. 저당권자가 을이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두 사람이 했어요. 두 사람이 설정 계약. 그럼 변경되는 두 사람이 해야 돼요. 왜? 그 내용이 일부를 바꾸는 거니까. 일부를. 일부를 바꾸는 거니까. 누가 한다고? 두 사람이 해요. 두 사람이. 자, 일부를 바꾼다. 근데 왜냐? 예컨대 저당권 자체를 이전한다는 건 저당권 자체를 다 이전하는 것이죠. 주체가 바뀌어야죠. 그 저당권을 말사하는 것도 뭐예요? 당연히 갑하고 이전은 병하면 을하고 병하고 하지만 이 일부를 바꾸는 항상 두 사람이 만나서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그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자, 갑이 을하고 재계약하기를 내가 병한테 부동산을 팔 거다. 자, 그러면 병이 안고 사니까 채무자를 갑이 아니라 병으로 바꿔달라고 재계약을 해요. 그럼 당연히 갑이 의무자고 을이 권리자예요. 자, 왜? 이 채무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계약, 설정등계할 때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 변경할 때 변경정 채무자가 권리자. 다 틀린 말이에요. 있어 없는 얘기야. 당사자가 되질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1-1번, 1-1번. 1번 뭐예요? 이 저당권의 변경 등기 해서 이 채무자를 뭐예요? 채무자를 누구로 바꾸는 게 병으로 바꿀 때 이 갑이 의무자고 을이 권리자예요. 그러니까 감액 빼놓고는 항상 뭐예요? 감액 빼놓고는 시험 문제 들어 나오는 게 이게 세 가지예요. 채권에게 증액과 감액과 채무자 변경. 이 세 개 아니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뭐라고? 자, 채권에게 증액하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을이 갑한테 3천을 더 빌려주니까 1억 3천이 됐죠? 갚을 돈이 1억 2천이 아니라 1억 3천이 되니까 더 불이익이죠? 불이익. 어? 부담이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을이 그리 오게 갑한테. 자, 뭘 요구하는데 내가 3천을 더 빌렸는데 아직도 1억 2천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오해한다. 1억 2천이라고. 어?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게. 얼마로 고쳐달라고? 1억 5천 5천을라. 당연히 뭐예요? 얘가 당연히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야. 근데 감액할 때는 뭐예요?
얘가 2천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 재계약에서 1억이 됐어요. 얘가 이거예요. 왜? 을한테 이렇게 이거 얼마로 바꿔달라고. 1억 바꿔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튼 그래서 자, 이 저당권의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 할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만? 자, 이 증액이라도 하나 외워달라는 게 증액이라도 이 증액이라도 이것도 외워달라 왜? 채무자명 감액 빼놓고는 다 뭐예요? 감액 빼놓고는 다 모르니까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뭐라고? 동그라미 인감증명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의무자 소유자 자, 의무자가 소유자니까 예, 증액할 때는 인감증 내야 된다는 얘기죠? 증액할 때 내는 거예요. 의무자가 소유자.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왜? 담보 설정하는 사람. 소유자. 하여튼, 동그라미 인감증명, 동그라미 의무자 소유자.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여기 635페이지에 6번에 뭐라고? 저당권의 변경등기, 채무자 변경하고 채권액 증액하고 같다 그랬죠? 권리자는 저당권자.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그 사람이 소유권자 단죠. 자,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는 뭐라고? 후순위 이해관계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주등기. 그래서 뭐라 외우자고? 증액하면 동그라미 인감명, 동그라미 뭐 인감명, 동그라미 의무자 소유자, 동그라미 의무자 소유자,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6페이지, 저당권 뭐라고? 말소등기에 관한 얘기예요. 말소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했던 게, 자, 이렇게 1번. 자, 소유권 모조등기 갑. 2번,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갑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소유권이 3자한테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이 병이란 사람이 이 뭐예요? 이 저당권을 안고 살수 있으면, 안고 살고, 나중에 병이 얘가 권리자 되고, 얘가 의무자에서 말소하면 돼요.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돈다 줬으면 얘가 뭐예요? 얘가 말소해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낼 때, 누가 돈 갚았다 그렇게 내면 뭐예요? 답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3자한테 넘어갈 때,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 말소자한테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권리자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제3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와, 자, 이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공동이니까, 이렇게 말소할 수 있고, 이렇게 말소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636페이지, 자, 동그라미 7번 저당권 말소등기, 그래서 공동인정인데, 소유권 이전부터 먼저 봤네요. 소유권 등기할 때, 피담보 채무로 변제로 저당권 말소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현소유자, 전소유자, 표현을 현소유자, 전소유자, 그렇게는 안 나오고, 뭐라 나온다고? 현소유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전소유자는 뭐라고? 취득한 제3자. 그 다음에 의무자가 저당권자다. 물론 뭐예요? 거기 밑에는 민법에 나오는데 원인무효가 되죠? 이게 원인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 왜 원인무효가 되는데 아직도 등기부상에 자 을이 이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자이 병의 소유권 부동산을 뭐예요? 자 간접적으로 침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침탈을 제거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권자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전소유자 자 뭐라고 여기 피담보 채권의 그 소유권 원인무효 적용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현소유자, 이 제3자만 현소유자고, 이 사람은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저당권 이전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당권 이전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 소유권을 줬는 게 갑이고,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번, 뭐, 근저당권 설정된 게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근저당권이 뭐예요? 1-1번. 1번 근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이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된 게할 때, 권리자는 당연히 갑이에요. 얘가 돈 갚았으니까. 의무자가 누구냐는 게 병이에요. 양수인이. 이 양수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이거 말소해버리면 얘가 살아나니까, 이 주등기 근저당권을 말소를 신청하고, 얘가 양순이다. 그래서 거기 위에 그 저당권이었는 게 이전 등기 후에 자 거기 그 등기 권리자는 소유자, 아? 의무자는 뭐예요? 저당권 양순이다. 그럼 저당권 말소 신청하면 부기 등기는 뭐예요? 저당권이었는 게는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자, 그러면 근저당권이었는 게 아닌데, 예컨대 만약에 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 누가고 주식회사 뭐예요? 주식회사. 자, 예컨대 국민은행하고 기초계약을 맺습니다. 자, 근데 대월대책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내가 하도급차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한테 약소금을 지급했다. 약소금은 뭐예요? 약소금. 지급계약이라고 하는, 자, 그런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초계약을. 그럼 약소금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자, 은행이 얘를 못 믿으니까, 은행이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얼마의 한도 내에서, 1억 2천의 한도 내에서, 변제기 2년이나 3년을 두고, 1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뭐예요? 물론 여기는 20%가, 은행권은 20%가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종금사는 30%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1억 2천 범위에서 갑이 3천만 원짜리 얘한테 물본을 받고 물품 대금으로 3천만 원짜리 약소금. 자, B한테 뭐라고? 4천만 원짜리 약소금. 자, 그다음에 C한테 5천만 원짜리 약소금입니다. 그래.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약소금을 지급해 주고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죠. 장래 증가하는 뭐예요? 불특정. 이게 3천, 4천, 5천. 그죠? 자, 1억 2천 다 뭐예요? 어음을 반영했으면 부도나지 않으려면 또 갚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증가, 감소, 증가, 감소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채권을 일정한 결산기까지.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이 결산기 전에도 근저당권을 뭐할수 있어요? 이전등기 할수 있어요. 이때는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그 기초계약, 왜? 자, 이 나중에 결산기가 끝나면 이 은행은 이제 뭐예요? 갑한테 돈 갚으라고. 법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라는 뭐예요? 죽지 않는 법인이. 자, 특정인한테 특정행위. 돈 갚으라는 채권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채권이, 자, 채권이 이제 뭐예요? 확정치, 확정,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왜? 결산이 끝났으니까 돈을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후에는 뭐예요? 후에는 확정. 확정 채권의 뭐예요?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뭐예요? 양도라고 이렇게 원인을 씁니다. 근데, 전에는 채권이 안 생겼죠? 그러면 이제 기초계약, 계약에 맺은 거 있죠? 계약 양도라고 씁니다. 계약 양도라고 쓴다. 그런 얘기예요, 양도라고. 그래서 거기 636페이지에 근저당권이 연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이니까 거기 계약 양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후죠? 후라면 원인을 뭐라고? 채권이 생겼으니까. 자, 확정 채권의 양도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채무자 변경은 양도가 아니라 인수하는 거죠. 채무자를 인수한다. 그런 얘기니까. 예,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계약 인수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뭐예요? 결산기구 확정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자, 확정 채무 있죠? 확정 채무에 체결 면허는 인수. 그렇게 채무.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채권이 들어가고. 이제 저 후에라면 변제기가 끝나면 그럼 뭐예요? 채무가 변경되는 건 뭐예요? 채무라고 들어갑니다. 채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37페이지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 얘기인데, 작년에, 작년에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뭐예요? 10월 이후에 그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법이나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이나, 그런 쪽에서 아마, 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왜 민법이나 중개사법에 나오면 뭐예요? 우리는 안 나올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자 종전에는 이 동일 건물에 이렇게 종전에 동일 건물에 있죠? 이 동일 건물에 누가 있다면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있다 이게 전세권자가 그러면 이 동일 건물에 전세권 등기는 동일 건물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옛날 작년 11월 달까지는 각하를 했어요. 주택 뭐예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명령을 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자, 이 주택임차권이 전세권보다 순위가 선순위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뭐 공무원이 그러니까 대학령은 그 다음날 생기니까 그 다음날이 뭐예요? 그 다음날이 순위를 따질 때 그죠? 공무원이 9시부터 근무하니까 9시 전까지다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지금. 어? 따진 적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임차권이 전세권보다 그 대항력을 뭐예요? 더 선순위로 받았다면, 아, 이 등기는 뭐예요? 이 전세권하고 주택임지 동일 명의이 아니든 무조건 뭐라고? 등기를 수리해야 된다.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시 자, 전세권 등기가 건물이 되어 있는 이 건물의 동일 건물에 주택임차권의 촉탁이 오게 되면 옛날에는 각하했는데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수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임차권의 등기 그래서 자, 당연히 뭐라고?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대항하려고 등기하고 건물은 법에서 주택인도 주민도 신고 있죠? 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 상가의 인도 사업자 등록 세무서 가서 하면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 임차권 등기할 때는 필요적 사항은 뭐예요? 임차권은 항상 뭐라고? 임차권의 필요적 사항은 자, 차임 있죠? 차임. 그래서 지상권에 지르는 요소가 아니라 이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범위죠? 범위. 네, 범위. 차임과 범위가 필요적 사항이고 이것은 뭐예요?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니까 등기사항에 해당돼요. 근데 거기 임차권에 뭐예요? 존속기간이라든가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보증금 특히 주의하세요. 임차보증금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어야지만이 기록되는 것이고 기록이 되면 그게 등기사항이니까 자 임차권은 필요적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 차임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고 자 방금 4번에 임차권의 등기명령 꼭 보시라 그랬어요. 뭐라고? 자, 건물의 전세권이 이미 돼 있는데, 동일 건물의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뭐예요? 이제 각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거기 주택임차권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존속기간 끝나고 하니까 이미 소멸됐어요, 권리가. 다만, 기능적으로 제약효과가 뭐예요? 우선 면제 때문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만약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엔 주택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이건 권리는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이전등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다. 자, 배운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638페이지에 각종 권리의 필요적 사항 나오죠? 그 필요적 사항. 그래서 보존등기는 절대 원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원인이 없으니까 그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재 안 하니까 그걸 답으로 나오니까 그게 보시고. 환매는 매매대행과 매매병 있죠?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매매대행과 매매병.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니까 당연히 등기 사항이 되려면 재작년 시험 문제 다음 주 환매 등기 등기 사항에 해당하는 거 등기 사항은 신청서에 써야지만이 등기부의 기록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자 환매 등기랑 매매된과 매입이죠. 환매 기간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무슨 단어가 등기 원인에 환매 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필요적 사항의 연결이냐? 다음 주 등기사항에 해당하느냐, 필요적 사항을 옳은 걸 고르라고 하게 되면 임의적 사항을 빼면 되지만, 다음 중 등기사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오게 되면, 필요적 사항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임의적 사항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약정된 존속기간, 약정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지상권에 뭐예요? 목적 범위, 목적과 범위. 자, 그 다음에, 지역권에 뭐예요? 유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물론, 이제 설정 등기는 당연히 어디예요? 자,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하는 것이고. 전세권의 전세인과 목적인 범위예요. 여긴 전세권은 설정 목적이 없어요. 전세권은 토지하고 계약을 맺으면 토지가 목적이고. 건물하고 계약을 맺으면 건물이 목적이니까. 설정 목적이 없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저당권 있죠? 채권액과 채권액 근저당권 채권 채무액 방금 배운 거죠? 채무자 표시 권리 표시이고 그다음에 차임과 범위 자 그렇게 보자.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그래서 변경등기는 특히 올해는 자 변경등기도 나을 가능성이 많고요. 자 별표하시고 특히 변경등기 할때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 합병 얘기 나오죠? 그 내용을 보자.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자, 이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내용이 써 있는, 등기사항의 내용이 써 있는데 표제부 각본 중에 전부가 아닌 일부 내용이 후발적으로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변경, 경제가 뒤에 있으니까. 물론 광의의 변경을 협의의 변경과 자, 그 다음에 경종으로 나누는데 자, 후발적이면 변경,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쓰면 경정 얘기입니다. 경정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639페이지 그래서 일단 표제부에 이런 식으로 표제부에 자, 이렇게 표제부에 1번에서 자, 충청도 100, 답 면적 얼마예요? 500제곱미터예요.
자, 소유권자가 누구고, 1번에서 소유권 물어주는 게 갑입니다.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논에다 집을 정하고, 이 답이 뭐라고? 다른 건 내용이 같고, 2번 답이 대로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의 뭐라고? 지목만. 아니, 뭐, 지번이 바뀌면 지번이고. 자, 토지를 분할했으면 면적이 바뀌겠죠? 그래서 뭐만, 이 지목만 후발적인 사유가 생겨서 대로 바뀌죠? 일부로 고치는 게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항상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몇 개월에 1개월의 의무가 주지만 과태료는 없어요. 해당 소관청에서, 물론 건물인 경우에는, 자, 그 지자체에서 촉탁을 합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에서 촉탁하고, 그러니까 과태료는 없다. 의무를 지체해도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뭐예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등록 변경이에요. 선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부터 먼저 고치는 거예요? 대장을 먼저 고치고, 선등록사항 대장을 먼저 고치고, 그 대장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부. 자, 대장 첨부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주등기로 해요. 이렇게 언제나 주등기로만 합니다. 언제나 주등기. 그래서 거기 639페이지에, 자, 일단 거기 638페이지 그 변경등기 별표하시고, 거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신청, 자, 동그라미 있어요. 선등록 변경. 대장을 먼저 고친다. 1개월의 의무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없죠? 대장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건 당연히 바뀐 거니까 등기관이 직권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 지역구에서 몇죠? 불법 통지에서 자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부동산 표시 안 하면 뭐예요? 등기관이 나중에 직권할 것이고. 소관청이 촉탁하라 했죠? 바꾸라 했죠? 그래요. 항상 주등기다. 등기실은 항상 주등기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640페이지 그 부동산 분할과 합병 제한인데, 합병 제한이 이제 그 중요하니까, 그거 별표하시고. 그래서 이제 등기법은 지적은 두 가지 외로 했어요. 안 되는 거 지적은 두 글자니까. 안 되는 거 왜죠? 안 되는 게 뭐예요?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주소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건물을 정하고 분할 사유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합병은,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합병할 때, 자, 합병은, 합병 제한에서 합병하는 거, 등기법은 이렇게, 등기법은 글자가 몇 글자니까, 이렇게 세 글자니까. 자,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합병 대상, 합병이 가능한 것세 가지 외전. 대표적 용익물권이에요. 자, 용익물권과 뭐라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물론, 여기서 용익물권은 중에서 지역권은 승역지 지역권이에요. 유역지 지역권은, 유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 유역지는 뭐가 안 돼요? 합병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자, 뭐는 안 된다고? 유역지 지역권은 안 되고,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승역지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용익물권은 A 땅에 지상권이 있고, B 땅에 뭐예요? B 땅에 전세권이 있고, 이게 가능해요. 왜? 자, 이게 두 개가 중복되진 않아요. 반씩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건물 일부에? 자, 건물 일부에 전세권 등기하고, 그 일부 또 전세권 등기 가능해요. 왜? 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게 뭐만 빼놓고 유역지만 빼놓고. 근데 모든 토지에 합필 대상 모든 토지에 자, 등기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및그 연월일과 자, 뭐가 접수번호가 뭐예요? 접수번호가 동일한 이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예요? 저당권입니다. 아니면 근저당권. 그러니까 이 저당권의 성질은 자 A 땅에 전부하죠. 화폐 보내면 요만큼 저당권 하죠. 전부에 미쳐요 홀익이. 그러니까 일부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항상 저당권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 날짜가 틀리면 안 돼. 항상 뭐가 같아야 돼요? 날짜 시간이 다 같아야 돼. 그래서 모든 토지 얘기예요. 모든 토지 일부 토지에만 저당권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모든 토지에 신탁등기예요. 신탁 원부 내용이 같은 신탁 등기 이세 가지만 합필이 가능하니까 자 합필 제한 동그라미 쳐놓고 되는 거 제한이 아니라 되는 거세 가지 그 이외 안돼그 이외 거기 써 있잖아요 합필하려는 토지의 다음 각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외의 나오죠 외의
외의 권리가 하나 등기 이거 아닌 건 이거 이외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감유가 됐다, 가처분이 됐다, 가등기가 됐다, 담보가 된게 다 안 돼요. 요 세 가지만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뭐예요? 자, 대지권, 자, 어디에 그 구분 건물이 깔고 있는 땅에 뭐예요? 예컨대 토지가 일부가 수용된다든가, 그죠? 분할한다든가 이랬을 때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누가? 구분 건물 소유자 있죠? 그래요. 자, 1개월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누가? 갑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갑이 예컨대 울산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울산 어디로? 예컨대 뭐 1-1번. 1번 갑이라는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요.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데? 자, 예컨대 울산시. 자, 울산시 뭐예요? 남구 뭐예요? 달동 있죠? 달동 111 이사 왔다는 죠. 지워야 되죠? 자, 이렇게 명의자 표시 변경 오로지 소유권자만이 단독 신청해요. 언제나 이렇게 뭐예요? 언제나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단독이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언제나 뭐 한다는 게 부기등기 한다는 죠. 그 다음에 641페이지 권리 변경 있죠? 아까 권리 변경 봤어요. 자, 뭘 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을구의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예, 그래서 저당권이 뭐예요? 채권액이 1억 2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갑이고. 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언제? 2023년. 자, 예컨대 뭐예요? 9월 14일에요. 저당권자가 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자, 채권액을 증액한다 하게 되면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고 부기등기를 하죠. 1번 뭐라고? 저당권의 무슨 등기에서 변경기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이해관계는 예컨대 2순위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 병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생겼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 아래 이렇게 뭐예요? 이 아래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의 변경등기 할 때 자, 채권액을 1억 5천으로 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부기등기했으면 요 내용을 지우면 돼요. 근데 이게 주등기를 하죠? 왜? 얘가 승낙서를 안 해주니까. 승낙해주면 부기등기하면 이거 지우면 되는데 얘가 안 해주면 뭐예요? 주등기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거 지우면 안 되죠? 얘 이게 1순위고 자, 여기 1억이 만약에 2순위라면 1억이 2순위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억 5천에서 1억 2천 빼니까 3천만 원 있죠? 이 3천만 이게 3순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래서 자 이렇게 박스 그려놓고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갑구하고 뭐예요? 을구가 있죠? 자 그럼 나눕니다. 뭘 나누는데? 요컨대 뭐예요? 원래 갑구 을구는 뭐예요? 이 등기명인이 있죠? 이렇게 등기 명인의 뭐예요? 등기 명인의 예, 표시 예, 변경 등기. 네. 권리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 우리가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공통점 단독. 차이점. 표제부는 주등기. 갑구을구 뭐예요? 그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항상 뭐예요? 부기 등기. 예? 그 얘기. 그럼 표제부는 하나인데? 자, 어디에 건물에 대한 뭐예요? 건물 부동산. 건물에 대한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단독이고 단독 신청이고 단독이고 이것만 공동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등기고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자, 뭐만? 이 권리 변경만 이승판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고? 없으면 주등기니까 비오는 날에 이렇게 뭐예요? 우산 쓰면 비 내리면 음악처럼 단단다공 단단다공 주주부부 이수판업주 그렇게 외우세요. 어? 그렇게 외우시면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렇게 외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에 거기 경정등기 나오는데 자 이거 요즘 잘 안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뭐예요? 원래, 자, 나중에 다 등기 완료에 답에서 대로 바뀐 게 아니라, 자, 등기 완료에 보니까, 원래 됐는데 답으로 잘못 써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원시적으로 잘못됐다. 그입니다. 원시적으로. 그게 경정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신청에 관한 측치 이렇게 나오고기 요건 나오죠? 직공경영등기 특히 직공경영등기가 이제 나오면 그게 주로 나오는데 직공경영등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해관계 있으면 옛날에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다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그게 틀린 말이고 승낙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론 자 거기 직권으로 경정등기 할 때는 직권으로 변경이나 직권으로 변경되면 누가 몰라요. 요거 명의자가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명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뭐예요? 그중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통지하면 되지 전부 전원한테 통지해준다.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다음에 보관하면 돼요. 자 직권경영등기가 문제가 혹시 나왔을 때 답으로 등장하는 건세 가지뿐이었는데 요새는 그 사후 보고는 잘안 나오니까 두 가지라도 꼭 기억합니다. 뭐라고? 하나는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해관계는 승낙이 꼭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직권했으니까 명의자가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당연히 뭐예요?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 직권경영님은 동그라미 치고 그세 가지 내용만 이해를 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린 게 하겠습니다.